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Jwayo,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튜브 컬처, 유튜브 컬처라는 북을 리뷰하겠습니다. 유튜브 컬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서점가에 유튜브에 관계되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어떠한 장르의 유튜브에 대한 책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주제인 유튜브 컬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유튜브의 선구자적인 대도서관님의 유튜브의 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시니어로서 박말레 어르신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라는 이 두 분들의 개인 크리에이터에 관계되는 그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 그러면 유튜브로 해서 뭐 할까요? 예, 유튜브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또 출판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유튜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편집하는 많은 그런 기법들을 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컬처북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는데요. 책 5페이지의 저자는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구글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유튜브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단순한 유형적 인기를 넘어 하나의 컬처를 형성하고 그 문화를 패러다임의 생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책의 저자 켈빈 알로카는 이 책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앞으로 향후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또 미래 기술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위가 어떨 것인지,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유튜브가 어떻게 트렌드를 만들었는가, 유튜브는 어떻게 트렌드를 만드는가, 또 7장에서는 그들은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10장에서는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비디오의 조건이 무엇인가? 11장에서는 비디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왜 유튜브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유튜브에 관한 책 중에 켈빈 클라인이 저자인 유튜브 컬처에 대해서 왜 현대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는지, 유튜브 콘텐츠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어떻게 생성하면 유튜브 사람들이 유튜브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일 먼저 유튜브에 관한 문화를 알아야지만 유튜브의 콘텐츠도 좋은 컨텐츠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늘은 유튜브 컬처에 대한 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였습니다. If someone wants to have more information about Art English, please visit artplayground.com and www.artkido.co.kr. Our telephone number is 822-3392-3278.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